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A3 스톤박스 최초의 오버드라이브 엔젤 를 A3 스톤박스의 양태혁 대표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자기 본인 소개 좀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A3에서 이펙터를 만들고 있는 A3 대표 양태혁이라고 합니다. 네. 웬만한 한국에서 네. 이 제가 이제 감히 생각을 하자면 이제 프로 뮤지션 아니면 준 프로 뮤지션 네. 아니면 세션들은 네. 이미 얼굴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사장님 얼굴을. 그렇죠. 네. 이렇게 엔지니어랑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자신의 장비를 이렇게 찾아가는 프로 뮤지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총 씨도 그렇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인이세요. 아, 네. 네. 유명이십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처음 뵀지만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A3의 제품들을 다루면서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꼭 한 번 만나뵙고 싶다. 네, 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의 첫 손님이세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게스트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게스트가. 저희가 네. 지금 벌써 방영한 지가 이제 2년. 그쵸, 2년 가까이 됐고. 가까이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 게스트는 한 분도 안 계셨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펙터 타임즈 특징상, 네. 뭐 저희가 제품을 다룬다고 해서 뭐 어떤 그 외국에 계신 그런 분들을 데려오실 수도 있지만, 오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처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미가 좀 있죠. 아무래도 한국 자국 브랜드고, 실제로 자국 브랜드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첫 이제 대표 이제 한 브랜드의 대표님을 이렇게 저희가 섭외를 했다는 게 저희도 좀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양쪽 회사 얘기해서 정신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네. 붙이자면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제품이라 그래서 이제 국 에서 그 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아니에요. 그리고 네. A3가 저는 지금까지 국내 브랜드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리뷰를 하기 전까지 왜냐면은 네. 워낙 퀄리티가 높았었고 워낙 유명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사람들이 쓴다. 그리고 네. 이제 볼륨 페달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찾아봤던 브랜드지 국내 브랜드라서 요건 한번 써줘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은총 씨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었는데 A3 스톤박스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연주자분들을 위해서 네. 약간 조금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A3는 뭐 되게 신생처럼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 같지만 저희가 올해로 한 10년 됐습니다. 네, 시작한 지 10년 됐습니다. 네. 처음엔 어떤 제품을? 처음에는 사실 모든 뭐 회사가 처음 출발할 때 오버드라이브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네, 저희 오히려 오버드라이브가 네, 처음 시작이 됐고 오히려 그 약간 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드라이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첫 번째 제일 간단합니다. 일단은 정보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만들기가 조금 손쉽다. 네, 하지만 사운드를 만들어내기가 제일 어려운 거를 제가 이제서야 알았죠. 예, 예. 만들기 쉽지만 사운드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제가 처음에 원래 취미로 베이스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스를 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주에 비해서 이제 장비를 조금씩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제 EBS 멀티컴프라는 네. 여기 뭐 브랜드 얘기도 되니까 네네. 예, 거기 국민 컴프를 그렇죠. 하나 샀고 그 친구가 있으면 이제 따라오는 게 또 이제 그 맥시마이저라는 BM 전설의 전설의 보정기 예, 보정기 약간 컴프로 까인 그런 음역대를 이 BB로 살린다. 근데 그러면 BB로 살릴 거면 왜 이거를 까? 그쵸, 그런 네. 거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다가 이펙터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비싼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연주를 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찰나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검색 엔진 네이버 얘가 이제 활성화 많이 됐었는데 구글이라는 걸 좀 접하게 된 거예요. 네네. 네,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구글이라는 게. 네. 근데 구글의 이펙터를 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제 혼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가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죠. 그 아버지 친구를 섭외를 받아갖고 전자를 배워서 처음 이제 808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808을
로 시작을 하셨고 시작을 예 정말 처음 만든 이펙터 TS808이라는 이펙터 아이바네 지금도 네. 나옵니다.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나요? 났을까요? 저를 모르죠. 나서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났으면 아, 거기서 접었을 수도 있는데 소리가 딱 쳤는데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내가 만든 저도 지식도 없는 부품만 모아서 만들었는데 소리가 났다. 엄청나게 저에겐 센세이션한 시간이었고 아 이제 나는 이펙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는데 무명이 8년이 될 줄은 절대 몰랐죠.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들을 네. 제작자라든지 대표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네. 이제 현장에서 저랑 은총 씨가 둘이서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8살 때부터 인대처를 했다든지 이런 네. 얘기들을 저희 둘이서 네. 그냥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당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네. 와닿네요. 네. 몰입감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글쎄요. 뭐 나지 않았을까요? 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울림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잠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어요. A3 스톤박스에서 최초로 제작이 되는 네. 오버드라이브 네. 엔젤. 네. 그러니까 이 기존 그 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오버드라이브들이 생산은 됐었겠죠. 근데 판매가 안 된 거지. 네. 제작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작에서 판매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이제 메이저라는 이름을 달아서 A3가 처음 시작을 한 게. 볼륨 페달로 메이저를 그쵸, 시작을 그쵸. 한 겁니다. 네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A3 스톤박스 볼륨 페달이나 코러스 페달,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루이스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다 영어인데다가 네. 이 복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돼서 이 네.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불편함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리뷰를 하면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네. 아 이거는 진짜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진짜 네. 완벽한 설명이겠다 생각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왜 사이트를 영어로 제작을 하시는지 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볼륨 페달 나올 때도 사이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와 제작과 마케팅을 병행하기가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사이트가 이제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외국에 뭐 알려지지 않는 네네. 거지만 시작을 좀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상황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했었고 국내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나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제 핸드폰을 통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많이 얻기 때문에 국내 전용 이제 뭐라 그러지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홈페이지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네, 국내 어쨌든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손쉬운 메시지나 전화 통화 하시더라고요. 네.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아까 저랑도 네.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네. 뭐 던롯 본사면 던롯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 A3 스톤박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JHS라든지 해외에 네. 뭐 스트라이먼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대표님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고 좋죠. 네. 습니다. 이 엔젤 같은 경우도 네. 현재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봤는데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는. 네. 그래서 이제 대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나 상품 설명이 다 영어인데다가 네. 짧아요 설명도. 네. 사장님께서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엔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젤의 특징은 없다. 없다. 네. 왜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기타리스트들이 연주를 했을 때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운드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거 가운데 특징이 뭔가가 있으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와 그러면 플레이적인 입장에서 어떤 걸 좋아할지를 먼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 사운드가 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입견을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 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기반으로 만든 겁니까? 어떤 음악에 어울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팬더를 락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다른 거고 가치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걸 만든 게 아니라 아 음악을 할 때 기분 좋은 걸 만들어보자. 네. 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굳이 꼽자면 아 음악을 할 때 기분이 좋다. 네. 근데 안 그래도 여기 이제 네. 아티스트로 이제 이제 들어와서 네. 봤는데 아티스트가 마이클 담슨, 네. 멜빈 데이비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아티스트 분들도 보면 지금 이문세 밴드시죠? 이 도영준님 네. 베이시스트 네. 그리고 네. 장재원님. 네. 그리고 양재인님. 네. 기타리스트 양재인님 네. 계시고요. 네, 김은총님도 계시네요. 김은총님이 네. 계시죠. 네. 네. 노경환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수환님, 뭐 네. 전우님, 뭐 네. 아주 기라 임선호님도 계시고 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그 뭐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아티스트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사실 리뷰와 이제 뭐 플레이적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구매 결정이 이제 크다 보니까 기존의 뭔가 아티스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진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던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엔 수익 창출하고 관계가 되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 물론 하지만 이제 아티스트를 한번 맺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하고 계속 롱런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아티스트가 예를 들어서 A3 페달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한 달에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요즘에 기타 장비 쓰는데 좀 어떠세요? 네, 좀 그래서 네. 엔젤 페달도 그런 네. 아티스트들의 네. 이제 많은 의견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요즘 뮤지션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음악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 이런 페달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어. 이런 말도 많이 듣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사운드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네. 이전에 제가 이제 루이스를 보고 이게 하트뿅뿅 눈이 네, 하트뿅뿅 이렇게 변했었거든요. 네. 오버드라이브는 어떤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컨트롤 로브에도 역시나 불친절하게 네. 설명이 안 적혀있더라고요. 네, 사장님께서 한번 네. 네, 각 노브를 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불친절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네. 여기 게인입니다. 오버드라이브의 게인. 네. 그 다음에 레벨.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네. 이거 이제 고음 트래블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A3의 모든 드라이브 또는 이제 그런 페달이 앞으로 나올 건데 다 똑같습니다. 아, 그 모양인가요? 다? 아니 모양이 아니라 노브 위치가 네. 여기 디스토션이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디스트 레벨이 되겠고요. 네네. 베이스 트래블. 아~ 미드는 가운데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합니다. 네.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게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네네. 또 친절하게 제가 또 설명서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뭐 설명서도 써놨습니다. 아, 설명서에 아, 설명서에 있군요. 네네. 그러면 여기 이쪽은 네. 몇 볼트? 똑같이 9볼트인가요? 네, 그게 이제 9볼트인데 24볼트까지 확장. 아, 네. 그런 거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설명해주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되는? 근데 24볼트까지 확장. 이게 가능한데, 예. 근데 9볼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9볼트 보통 그다음에 18볼트 많이들 연결하시고 12도 조금 12도 연결하시고. 네, 네. 근데 9가 이제 좀... 연결을 해봤을 때는 네네. 9볼트가 가장 사장님 마음에 들었다. 물론 요거는 뭐 연주자에 따라서 달라질 그쵸?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개인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구매자 오너분께서 이제 선택하시면 네. 이제 되는 부분들이 되게 넓어졌네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고 아 재밌네요 오늘. 네. 네. 오늘도 네. 네. 아 제가 야 네 이거를 직접 하나 네 물 들어왔습니다. 네.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드라이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확 와닿는 게 굉장히 뭐랄까 신선한 사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아. 저희가 요즘 최근 다뤘던 페달들 다 색깔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 뭐 최근에 네. 저기 갑자기 기억나는 로얄 플러시였나요? 네, 로얄 플러시. 그쪽 회사 네. 같은 경우는 하이가 굉장히 곤조가 있었던 회사였고요. 네. 그리고 뭐 킹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그냥 저급까지 그쵸. 가는 빈티지적인 느낌이 강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름 안 내네요. 부스터만 좋았던 그 루나스톤. 루나스톤 같은 네. 경우는 부스터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색깔의 곤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엔젤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냥 순수한 크랭크업 사운드의 느낌이 좀 되게 퓨어하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전 연주자 입장에서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런치한 느낌이랑 크리미한 느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독특하네요. 좀 웜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네. 따뜻하다? 네. 이 보통도 그러잖아요. 이 이펙터는 따뜻합니다라고 해서 들어보면은 보통도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좀 텁텁한 소리를 갖고 따뜻하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네. 따뜻한데 또 이 뭐라 그러지? 시원한 맛도 있어요. 그쵸? 네. 뻗어 나가는 것 그렇죠, 자체는 그렇죠. 답답하지 않고 네. 이 온도 자체는 따뜻한 느낌이 분명히 드는 네.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게인을 좀 더 한번 줘 볼 수 있을까요? 네. 게인을 한번 요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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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 은총 씨는 이전에 쳐보셨군요. 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네. 저 S3 아티스트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이미 네. 저의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저의 이름이 박힌 네. 엔젤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치고 나서 그냥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페달과의 다른 페달과 친화력이 되게 좋은 페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사담입니다만 마테우스 아사토의 사운드가 느껴졌고 마테우스 아사토가 이 페달을 쓰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마테우스 아사토가 쓰는 톤 자체가 특이하다기보다는 되게 깨끗한 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크랭크업된 사운드로 손맛으로 이제 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런 사운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에 전 장르적으로 쓸 수 있는 톤이 되겠죠. 네. 그래서 피킹 뉘앙스도 굉장히 잘 전달되고 아까 방금 제가 일부러도 풀코드를 한번 긁었는데 풀코드로 이렇게 긁었을 때 이런 깨끗하게 크랭크업 된 듯한 소리 이것들이 이제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여기에 이제 공간계를 많이 써버리면은 이제 앰비언트 그러니까 요즘 네. 뭐 CCM 쪽으로 치면 이제 나이젤이 잘 쓰는 톤이죠. 힐송의 그렇죠. 전형적인 기타 톤이라든가 U2 사운드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드라이하게 가버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비 레이본 사운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떠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겠지만은 싱글과 험버커에 네, 그럼요. 크게 영향받지 않고 둘 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톤 쪽을 한번 만져볼까요? 네. 네. 노우로 좀. 뭐 하이를 좀 올려볼까요? 네. 네.
멋있네요. 멋있네요. 소리가 시원하죠, 확실히. 이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네. 될까? 게인을 좀 많이 깎고 네. 저음을 조금만 더 높여봤으면 좋겠어요. 저음이요? 네. 약간 네. 요런 네. 레벨 조금 높여볼게요. 네. 밸런스 때문에 저음을 조금 많이. 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톤 중에 하나라서요. 요런 톤이 이게 제가 이제 엔젤을 쓰면서 느낀 게 엔젤이 단순하게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라고도 볼만으로도 볼 수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프리적인 역할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게 지금 뭐 지금 12시로 제가 다시 돌려놨습니다만 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소리를 좀 더 힘있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레벨링을 처음부터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아까 형님이 이제 제안하셨던 베이스 노브를 네. 좀 올렸잖아요. 단순하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조금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소리가 좀 패태지는데 네. 기타의 성향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패턴 사운드가 연출될 때 싱글 픽업에서 험버커 기타 소리가 나는 이펙터들이 간혹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아, 근데 네. 그게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와 이거는 정말 눈 감고 들으면 험버커처럼 들리겠는데요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싱글 특유의 사운드는 유지가 되면서도 사운드가 패트해져서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잘 바꿔주셨네요. 기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게인을 한번 그러면 많이 한번 줘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레스폴에서 네, 풀 게인을 한번. 네. 근데 뭐 제가 원래 페달 자체가 오버드라이브잖아요. 네네. 그래서 크랭크업을 하는 역할이 충실하는 네네. 페달이라 그렇게 네. 게인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게인량이 많이 안 주고 만들었다는 건 다음 작품이 게인량이 많은 게 많은 에피소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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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지금 여섯 개 줄 울리는 게 다 느껴지지 그쵸? 않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스트레이트도 좋아하는데 와 레스포로 물리니까 환상적이네요. 멋있네.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멋있습니다. 요 진짜 페달은 좋다. 나중에 저도 시간이 꼭 될 때는 네. 어지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사운드 워낙 좋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다른 페달과 궁합이 괜찮다 그랬는데 네네 네. 뭐 디스토션이 됐건 오버드라이브 됐건 다른 네. 이펙터에다가 한번 네. 물려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게인은 이제 조금 네. 돌려놓고요.
네, 엔젤 자체 사운드입니다. 레드락스 자체 사운드입니다. 이 디스토션이랑 네. 물렸을 때 정말 좋네요. 폭발적인 느낌 나네요. 좀 이게 장면스럽게 얘기하자면 다음번에 이제 괜히 많은 네. 이펙터를 구상 중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게 나올 게 대불이 될지 이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젤 다음에 네. 디스토션 페달이 나온다면 네. 엔젤과 물렸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멋있네요. 네네. 레드락스랑 물렸을 때 멋있습니다. 네네. 오늘 양태혁 대표님과 같이 네. 엔젤을 리뷰를 해봤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개발자를 모시고 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진 부분도 있고 더 즐거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부터는 저랑 은총 씨의 타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 줄 평도 드려야 되고 저희가 점수를 그렇죠.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대표님이 계시면은 저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네. 저희가 한 줄 평을 드리고 점수를 주고 이제 엔젤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인사는 네. 하고 들어가시죠. 네. 시청자분들께. 아, 네. 이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네. 모든 뭐 볼륨 페달 뭐 이런 것도 오피셜이라든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여기 나와서 저도 이런 공간에서 다시 제 페달을 들으니까 너무 신선하고 와, 내 페달이 이런 소리가 났어. 네. 정도로 제가 너무 재밌었고 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완벽히 퇴장을 해야 편하게 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번에도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럼요. 또 한번 네, 모실게요. 또 출연해 주세요. 네. 뭐냐면은 이렇게 네. 자신의 브랜드를 리뷰하는 자리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네. 다른 브랜드 할 때도 한번 부를게요. 네. 네. 한번 모실게요. 네. 모셔서 이제 네. 뭐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은총 씨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의견도 여쭙고 예, 네. 전문적인 부분들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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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에이스리 스톤박스 이펙터 엔젤에 대한 은총 씨 한 줄 평 네.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줄 평 네. 정말 어렵네요. 근데 이제 뭐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한 줄 평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여기 뭐 또 아티스트기도 해서 뭐 너무 또 빨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면 빨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아티스트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양태혁 대표님과 지금 벌써 횟수로 8년째 함께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함께 하게 됐는지를 오늘 또 이 제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근데 사실 알고 있어도 제가 아까 놀랬다고 이제 반응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거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얘가 이 깁슨 얘가 좀 컨디션이 그러니까 튜닝 말고 컨디션이 좋은 건지 우리가 자꾸 리뷰하면서 쳐서 소리가 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그 소리에 놀랐어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타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이게 두 기타가 뭐 되게 뛰어난 기타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잖아요. 예. 거잖아요. 근데도 퀄리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게 그 평가해 주고 싶은 부분이 두 개인데 저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이펙터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페달들은 좀 그쵸.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이게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랑 그리고 이제 기타의 본연의 소리를 이제 저희가 또늘 자주 말하는 해치지 않고 훨씬 더 오바스럽지도 않고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요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성공적인 이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행기가 떠야 어느 나라도 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개하는 비행기 고개도 좀 하고 작전을 피고 있는 비행기면은 작전도 피고 이륙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첫 오버드라이브인 엔젤이 날개를 활짝 펴고 잘 이륙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엔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엔젤만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지만 후에 나올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멋있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11점! 이건 22점 받았네요, 22점. 오, 아니 10점이면 10점이고 뭐 그거지 둘다 11이네요. 그쵸, 11점이죠. 네. 왜 11점을 주셨나요? 아, 저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점이 10점이잖아요. 그렇죠. 10점이고, 저희 사실 거기다가, 뒷절이는 의미 없는 네, 거죠. 그냥 2점, 어차피 감정적인 이게 이제 건데. 20점 만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1점을 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코멘트했던 부분이에요. 이 드라이브 페달, 앞으로 나올 드라이브 페달들까지 기대하게 만들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었던 페달이고,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지만, 굉장히, 뭐랄까, 멋있고,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1점을 더 플러스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점수를 주는 거가 오늘처럼 좀 부담스러웠던 날이 없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대표님이 오셨지만 영상 보시더라도 혹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이게 저희가 또 리뷰인데 네. 좀뭐 어느 정도의 그 느낀 대로 해야겠다. 근데 사실 좋다라고는 느끼고는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비교했던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 앰프를 테스트할 때그 페달들보다 과연 엄청나게 뛰어날까라는 좀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오니까 그런 생각 할 틈도 할 없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잘 만드시네요. 네. 멋진 브랜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따질 필요 없이 굉장히 최고의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라서 최고인 게 아니라 최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한국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A3 스톤박스의 다른 이펙터를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